소녀시대 멤버 가수 서현 씨가 다음 달 열리는 우리 가수들의 평양 공연에서 사회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합동 공연 때는 남북 공동 진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서울 공연에 깜짝 등장해 노래를 불렀던 가수 서현 씨.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우리 측 공연에서는 노래뿐 아니라 행사 진행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번에 참가하는 그 아티스트들 안에서 저희가 뭐 사회까지도 아마 전문 사회자는 안 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가 받았어요. 우리 측 예술단은 내달 1일과 3일 두 차례 북한에서 공연을 여는데 1일은 우리 측 단독 공연, 3일에는 남북 합동 공연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서현 씨가 두 공연에서 모두 사회를 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사전 점검단 방북 결과를 놓고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 아무것도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현 측 관계자도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청와대 공연 담당자와 서현의 아버지가 친분이 있어 직접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봄이 온다는 제목으로 열리는 평양 공연은 김정은이 직접 관람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